안녕하세요. 샤먼보고 무당벌레 제작기 신넘버 19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착한 도둑과 나쁜 도둑이 만났죠. 안방에 이제 거실, 소파에 있는 쪽에 이상한 도둑이 있는데 착한 도둑과 나쁜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왔잖아요. 이상한 도둑이 집주인인 줄 알고 나쁜 도둑과 착한 도둑이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착한 도둑이 나가자. 우리가 쪽수로 두 명이니까 나가자. 나쁜 도둑을 꼬드겨서 내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볼게요. 좋은 생각인데?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양보할 테니 먼저 나가시죠. 여기서 제가 양보할 테니 나가시죠 하는 장면이잖아요. 이때는 원래 이제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착한 도둑이 여기서 그냥 대사를 치는 것보다 뒤로 빠지면서 살짝 손을 이렇게 제가 양보할 테니 이제 나가시죠 하는 이런 액션, 그때 이제 감독하고 착한 도둑 배우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영화를 찍을 때 시나리오상에 없는 연기 부분을 배우들이 자기 캐릭터를 그 숙지를 하잖아요. 시나리오를 보고 이제 연기를 할때이 대사에서는 애드립이 됐든 뭐 슬랩스틱이 됐든 좀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이면서 그렇게 창조하면서 그 대사를 좀 맛깔스럽게 살리는 것이 이제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그냥 막 대사만 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사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맛깔스럽게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배우들은 자기만의 개성, 자기만의 연기를 해야 되는데 10명의 배우한테 똑같은 착한 도둑이라는 캐릭터를 주고 이때 대사나 이때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때 연기 수업을 해보면 다 달라요. 하지만은 자기만의 개성이 있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분명한 배우는 그 신을, 그 장면을 감독이 120% 마음에 들게끔 살려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배우들이 오랫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되고 대사만, 감정이 충실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요 대사를 어떻게 자기만의 캐릭터, 자기만의 캐릭터를 숙지한 그 캐릭터를 나만의 연기로 착한 도둑을 해석한 캐릭터화를 어떤 행동으로 관객한테 보여줄 건지, 그래야지만은 짧은 역할이라도 임팩트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우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기력이 많이 는다는 거. 착한 도둑도 원래 이제 대사만 쳐서 제가 양보할 테니 나가시죠 하는 그런 부분도 대사만 치면 밋밋하니까 요 부분을 좀 재미나게 한번 살려보자 그러면서 저하고 의논 끝에 연기 행동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 장면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요 부분 제가 양보할 테니 먼저 나가시죠. 제가 양보할 테니 먼저 나가시죠. 그러면 뒤로 빠지잖아요. 착한 도둑의 캐릭터를 조금 더 보충해주는 그런 연기력을 뒷받쳐주고 있죠.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야, 너 정말 죽다 보니 나한테 죽는다. 자는 말을 쓸 줄 몰라요. 요때도 그냥 저는 머리를 쓸지 몰라요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착한 도둑의 캐릭터는 사이코 기질이 있지만 또 어린 순수한 어떤 동심, 초등학생, 순수한 어린이 같은 이런 행동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착한 도둑한테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저는 머리를 쓸지 몰라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착한 도둑이 이 장면을 이렇게 살려낸 겁니다. 요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머리를 쓸지 몰라요. 그쵸? 그래서 착한 도둑이 갖고 있는 캐릭터, 처음에 시나리오보다 연출을 하면서 이 신을 찍으면서 착한 도둑이라는 배우가 감독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좀 더 재밌고 캐릭터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연기를 창조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연출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화 때도 촬영 콘트대로 찍긴 찍지만 감독이 봤을 때 요 장면은 이 배우가 요런 행동과 요런 액션을 하면서 대사를 치면 더 좋겠다라고 인식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배우하고 소통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송강호라든지 이병헌이라든지 뭐 정호성이라든지 유해진이라든지 뭐 조종석이라든지 누가 다 해도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다르죠. 배우는 꼭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 숙지를 해야 되지만 실제 촬영 때는 이 상황, 그때 상황, 내가 촬영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어떤 행동으로 이 대사를 치는가에 계산된 자기만의 촬영 콘트, 자기만의 연기 메모리 장치가 머릿속에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 꼭 감독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연기라기보다 그 상황을 얼마만큼 많이 이해했고, 그리고 이 상황이 앞으로, 그 다음에 전에, 이 신의 전과 이 신의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연결 짓고, 어떻게 상관관계가 연결 지어가면서 내 캐릭터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연기 공부를, 연기에 대한 어떤 노력,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배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기가 늡니다. 이때는 이상한 도둑은 남의 집에 들어와서 된장찌개 끓여 먹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똥도 싸고, 그러니까 이상한 도둑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마를 찾고 엄마의 그리움을 냄새 맡고 이런 목적이 제일 커요.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와서 누가 도둑이 들어왔든 집주인이 들어왔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어머니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쁜 도둑과 착한 도둑은 이상한 도둑에 대한 내면적 갈등을 모르기 때문에 나쁜 도둑이 걸어오죠. 여기까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여기까지 촬영이 끝내고 나서요 다시 컷하고 여기서 살짝 부가면서 다시 한번 찍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도둑이 쇼파씬을 따로 다 찍는 거예요. 부감도 씻고 이쪽도 씻고 저쪽도 씻고 뭐 카메라가 뭐 세 대 네 대 있으면 옆에 다 한 번에 다 찍어가지고 편집하면 되겠지만, 짤만 보고 무당벌레라는 독립 장편 영화는 분명히 카메라 한 대 갖고 찍었기 때문에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찍고 오케이, 찍고 오케이, 찍고 오케이. 네, 아주 바빴다는 거. 누구? 나 도둑인데? 누구? 그러면 이제 아까 풀샷 있죠? 풀샷. 풀샷. 이것도 아까 이제 풀샷에서 한 번 더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샷에서 찍었던 어떤 이상한 도둑과 나쁜 도둑이 하는 대화 씬을 다 찍고, 이제 이상한 도둑 따로 단독샷, 부감이나 뭐 타이틀샷 그걸 다 찍고 나중에 이제 따로 편집을 하는 겁니다. 영화 같은 게 다 그래요. 그래서 네. 여기서 보면은 이상한 도둑이 쇼파에 일어나면서 살짝 쇼파 앞으로 당기잖아요. 이거 왜 그랬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봐봐요. 그냥 앉으면 되는데 앞으로 당겼잖아요. 왜 그랬냐면 당기죠. 이때 왜 그러냐면 누워서 일어나는 자리가 너무 이쪽 그 나쁜 도둑하고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NG가 났어요. 그래서 일어날 때 앞으로 좀 땡겨 앉아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할 때 이제 그 비율, 카메라 비율, 이제 배우 두 명의 비율도 연출하는 감독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나리오 상은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돌발적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네. 그러면 한쪽 배우가 이상한 도둑이 무당벌레 옷을 입은 배우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겠다 그러면은 일어날 때 살짝 앞으로 땡기면서 자연스럽게 땡기면서 이렇게 연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땡기죠. 그리고 손들어 그랬잖아요. 나쁜 도둑이 손들어 그랬을 때 이제 손을 이렇게 번쩍 이렇게 들면 돼요. 그쵸? 번쩍 이렇게 들면 되는데 이상한 도둑의 캐릭터는 벌레잖아요. 벌레고 엄마를 찾는 그리움, 그리고 나쁜 도둑과 착한 도둑 캐릭터가 정말 상반되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손을 들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손을 들어라, 그리고 손들어라는 말은 일반 사람들은 두 손을 이렇게 드는데 이상한 도둑은 해석을 자기만의 벌레처럼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도둑이 손을 들 때 이렇게 한 손만 일단 듭니다. 봐봐요. 이렇게 들었죠? 이때 이제 이렇게 들으라고 하니까 이상한 도둑이 맡았던 이제 이 배우도 웃겼어요. 왜냐면 그냥 손들어 그러면 강도가 손들어, 도둑이 손들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드니까 얼마나 이제 배우도 웃었습니다. 저도 웃겼어요. 하지만 이상한 도둑 캐릭터를 잘 살린 어떤 행동 연기였기 때문에 아주 연기를 잘 소화해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봐봐요. 이제 나쁜 도둑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집주인한테 너 막 칼을 들이대면서 손들어 그랬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면 강도가 얼마나 황당할까요? 하지만 이 장르가 이제 블랙 코미디 호러 스릴러이기 때문에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에서 캐릭터가 갖고 있는 재미난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조금
연출을 했을 때 강조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두 손 들으라고. 그래서 듣죠.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두 손 들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한쪽으로 한쪽에서 이렇게 들고 두 손 들으라니까 이렇게 또 들잖아요. 이 표정도 이상한 도둑한테는. 이상한 도둑은 연기를 맡았던 이 배우도 이런 표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10개월 정도 이상한 도둑이라는 이 캐릭터를 녹아내기 위해서 표정, 호흡,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눈빛, 정말 많은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어려운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연기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한 도둑은 원래 이제 이 역할을 맡았던 배우는 이런 눈빛이나 이런 행동을 하는 배우는 아닙니다. 되게 밝기도 하고 되게 착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연기에 대한 열정이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무명 배우로 있다가 처음으로 주인공이 발탁이 됐어요. 이상한 도둑이 뭐 연기를 되게 잘해서 뭐 유명해서 주인공을 발탁된 건 아니고 뭐 십몇 년 전에 썼던 시나리오 상에 이상한 도둑을 그렸던 그 이미지가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냥 과감 없이 캐스팅을 했고 감독이 어떤 이런 주문 같은 거를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소화해내서 이 역할을 정말 잘, 이 역할만큼은 감독으로서 탑클래스다 라고 저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샤먼호 무당벌레 제작기 10넘버 19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